네, 뭐 주가가 상승하면 그 기업으로서는 시총 규모가 늘고 좋은 일이긴 한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재 기자, 네. 지금 정부에서 유급 그 고용유지 지원금이 이달만 종료가 되는군요. 네. 우선 항공주 주가 흐름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주식시장은 먼저 또 심리가 반영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항공주의 주가는 꽤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 좀 그런 흐름까지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국내에 백신 보급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백신 맞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제 완화되면 여행을 또 차츰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확산돼서 항공주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어제 6% 이상 급등했고 오늘 이제 티웨이항공이 어제 21% 급등한 이후에 현재 5.6%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 4,440원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진에어가 어제 7% 가깝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런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주가는 잘 가는데 항공업계 자체적으로는 속내가 많이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항공업계에 대해서 정부 지원 중단 이런 부분으로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요. 정부가 항공 업계에 유급 휴직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을 사실상 했습니다. 이게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연간 180일만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그러네요.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달 말 6월 30일에 종료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저비용 항공사 우리는 LCC 항공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급 휴직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TA항공 등 이제 LCC 업계인데 고용노동부에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계획서를 보면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국제선 운항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는 휴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유였고요. 다음 달부터 무급 휴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CC는 이제 직원들로부터 무급 휴직 신청서를 받아서요.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무급 휴직 대상자는 총 직원 한 절반 정도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오늘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사로 알수 있는 시간은 오후 대략 한 6시 정도 발표 좀될것 같고요. LCC들은 연장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대상 직원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고 또 이제 근로자들 결국 월급 받아서 우리가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거 유급 휴직 고용 유지 지원이 계속해서 연장되지 않으면 결국 또 노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면 사실상 1년 넘게 휴직을 이어온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급 휴직 고용 유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만약에 지원이 중단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기업이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1을 정부 쪽에서 부담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근로자가 통상 임금의 100% 혹은 평균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급 휴직 지원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이요. 그리고 무급 휴직 지원금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270일,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유급 휴직 지원금과 달리 지원 기간이 1년 단위로 갱신 또한 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항공업계와 노동자들의 고민은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급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더 받게 해달라,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라고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조는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안감, 그러니까 고용 불안감이거든요. 이게 더 그렇죠. 커진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백신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잘안 되면 결국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리스크도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돈을 벌어야지 그렇죠. 가정을 또 이어갈 수 있고 누군가의 아빠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대립각이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리리얼님이 정말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업체는 힘든데 주가 가는 거 보면 정말 심리가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특히나 지금 저가 항공사들 그 재무 상황 좀 보면 좀 녹록치가 않죠? 안 좋죠. 네. 네, 적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표적으로 티웨이 항공 우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티웨이 홀딩스 신용 등급이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티웨이 홀딩스의 자회사가 티웨이 항공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꽤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관련성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신용평가가 최근 티웨이 홀딩스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용 등급을요 내렸습니다. 종전은 B+였는데 B로 한 단계 떨어뜨렸고요. 네. 신용 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향후 추가 강등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티웨이 홀딩스가 티웨이 항공의 그 자금차에 관련해서 이제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한 상황이고 티웨이 항공의 사업이나 재무 안정성 이런 부분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19 때문에 국제 여객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1,737억 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가 났고 부채 비율도 크게 뛰었습니다. 2019년 말 같은 경우에는 327%였는데요. 이게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885% 좀 확 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추가 자본 확충이나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뚜렷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티웨이 항공의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증권사에서는 이 LCC 업계에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자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는 올리는데 이 투자는 좀 신중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행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LCC 주가는 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급등했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하긴 했어도 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고 또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의 정상화되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사실상 유상증자나 무상감자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주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 입장에서는 목표 주가는 올리는데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